꿈꿔서 사온 이 로키스로 치킨. 전자레인지에 뭐 한 1분? 1분 정도? 오랜만에 멘츠유로 무침 요리 만들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멘츠유랑 참기름이랑 라유. 라유는 안 넣어도 돼요. 내 남편이 넣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간 보고 싱거우면 멘츠유를 추가하면 됩니다. 맛있어. 깨도 뿌리면 좋은데 저희 집 깨가 조금 냄새가 나서 지금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깨 없이. 대나무 도시락에 쿠킹시트 까는 이유는 물 들지 말라고. 막 간장 양념이나 이런 요리를, 아니면 카레? 이런 거? 카레 가루가 들어간 볶음 요리? 할 때는 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금 할 때는 꼭 이렇게 깔아줍니다. 계란은 좀 많이 익은 것 같은데. 오늘 도시락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왔는데 별로 한국 제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은 왜 그랬지? 일단은 요거를 삽니다. 클리넥스 작은 거.
코스트코 다녀왔습니다. 요렇게 박스에다가 담아왔어요. 이제 김을 샀고요. 김은 이게 두 봉지 세트예요. 그래서 24개. 바나나. 바나나 집에 있는 거 다 먹어서 또 초록색 바나나를 골라왔는데 조금 양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익으면 또 오늘 오랜만에 바나나 브레드를 해먹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9개짜리 사갖고 왔어요. 이거 코스트코 갈 때마다 사오는 김치 그리고 포도. 항상 초록색 청포도 같은 거를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이런 검정색이라고 했나? 보라색? 이 포도를 샀어요. 이거는 씨 없는 포도고 미국에 와서 이런 보라색 포도? 일반 포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샀습니다. 딸기. 오늘 딸기 상태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윤희 언니가 코스트코 이번에 딸기 샀는데 맛이 없었다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긴 건 맛있게 생겼거든요. 일단은 뭐 맛 없으면 살짝 설탕을 뿌려 먹든 하면 되니까 샀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에 이런 탐폰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브랜드가 있길래 사갖고 왔어요. 96개 들은 거래요. 훨씬 쌌어요. 이게 15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사보는 건데 팟타이. 예전에 여기 브랜드 다른 뭐 먹었더라? 타이커리? 뭐 사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남편이 한번 사보고 싶다고 해서 팟타이를 사봤습니다. 아마 두 봉지 들어있지 않을까요? 요 브랜드 항상 두 개씩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코스트코 간 이유. 이 로티스리 치킨. 요거를 사러 간 거예요. 지난번에 코스트코 갔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까먹은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일 위에다가 적어서 갔다 왔습니다. 코스코 로티스리 치킨이 맛있다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되게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화이트 치킨 칠리 그걸 해먹을 건데 아마 남을 것 같아가지고 닭뼈랑 이런 거 같이 넣고 닭죽을 한번 해먹을까 싶기도 하고 생각 중입니다. 세타필. 요 로션 두 개 세트. 오늘 5불 할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불 정도 샀던 것 같아요. 15.99불인가 14.99불인가? 이거는 이제 곽티슈 작은 거. 요만한 정사각형 모양 곽티슈고요. 12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빨래하는 세제. 아마 이거는 지금 쓰는 세제가 이거보다 작은 통이에요. 한 반만 한 거? 그래서 그냥 덜어놓고 이건 아마 창고에 놓고 리필용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쌉니다. 그냥 대용량으로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어차피 쓰는 거니까. 오늘은 이거 다 해서 120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사온 이 로티스리 치킨 요거를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이대로 먹으려고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요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에 맞는 그 모양으로 보관을 할 거예요. 살이 막 이렇게 쭉쭉 떨어지거든요. 먹어봐야겠다. 완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엄마가 집에서 백숙하고 닭을 꺼내서 살을 발라줄 때 소금하고 후추를 찍어 먹던 그 살 맛이에요. 원래 이런 로티서리 치킨 프레시마켓에서 종종 사다가 뭐 요리할 때 쓰고 뭐 이랬었는데 프레시마켓 것보다 더 크고 훨씬 싸요. This chicken is really good. 저도 다 뵀다. 그래! 이끌어 놨다께 $4.99? It's so cheap. How? 카스코 안에 They lose tons of money with the chicken. They lose? They intentionally lose tons of money with the chicken every year. Uh-huh. Because it's almost like an advertisement. It's a unit of that. Oh, so people come to Costco is good. Yeah, but nobody just leave Costco only with chicken, right? Oh. なるほどね. That makes sense. But yeah, well, it's good. It's really delicious. I'm impressed. Nice. 이렇게 두 개 지금 두 통 나왔어요. 엄청 많아요. 치킨 칠리 큰 루크르제에다가 할 거긴 한데 이거 하나 다 쓸려나?
많이 넣어도 이거 하나 정도일걸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일 아침에 지금 닭죽이 아니라 오트밀 넣고 그러니까 닭죽 같은 오트밀죽? 오트밀 닭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먹어볼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점심 사실 뭐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점심으로 오트밀 먹을 거예요. 좀 춥고 흐리고 이래서 뭔가 좀 요런 게 땡깁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 만들어놨잖아요. 코스트코 치킨 다 발라놓은 거 그거 조금 넣고 닭죽 오트밀 해먹을 거예요. 이거는 4분의 1컵인데 보통 오트밀 1인분이 2분의 1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두 개 하고 많이 먹고 싶지만 이것만 하고 나머지 과일을 먹겠어요. 물은 그냥 대충 두 배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살짝 푹 퍼진 오트밀을 좋아해서 항상 끓이면서 물을 좀 더 많이 넣긴 하는데 하나 더 넣고요 지금. I thought it'd be easy to feel.